운기가 그리워 남쪽으로 갔습니다. 여인네들은 다들 김장 준비로 아주 분주하더군요. 참 기막힌 제주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자연이 주는 풍요로운 산물은 물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바위 틈에서 나는 것들, 산골짜기 비탈진 곳에서 자라는 푸성기들을 갈무리해 아삭아삭한 겨울 별미로 변신을 시킵니다. 같은 것 같으면서도 어느 하나 같지 않은 개성 넘치는 김치들, 남도의 별미김치, 구경 좀 해볼까요? 아유, 이건 어떻게 마루 앞마당에, 아이고, 굴뚝이 다 있습니다. 이 계절쯤 되면은 김장들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린 시절에 이 김장하던 날 생각이 이때쯤이면 자주 납니다. 어머니께서 그 노란 배추속을 이렇게 따셔서 구이들은 그 속을 넣으셔서 입에 넣어주시던 그 맛. 이쯤 되면은 언제나 생각이 나죠. 특히 그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생선을 많이 넣고 김치를 담으셨어요. 근데 여러 곳을 다 다녀도 좀처럼 그런 김치를 만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에게 이제 고을마다 또 집집마다 개성을 가진 별미 김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김장 풍속이 좀 변하면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그 별미 김치들. 네, 오늘은요, 그런 김치 맛을 찾아서 이것저것 곳곳으로 가볼까 합니다. 같이 나서 주시죠.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남도의 중심에 자리한 포송. 요즘 꼬막 잡는 여자들로 가득한 벌조의 여자만입니다. 가녀린 몸으로 칼바람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만 다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. 추울수록 꼬막은 맛이 든다고 하죠.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위에 살이 오그라들면 그 육질이 더욱 탱글탱글해지기 때문입니다. 꼬막이 나기 시작한 계절은 묘하게도 김장철과 일치합니다. 20년째 꼬막을 잡아온 김순자 씨는 김장할 때면 뻐레나가 꼬막부터 개어옵니다. 마치 다른 지방에서 김장할 때 굴을 넣듯이 이곳에서는 제철 맞은 꼬막을 넣었다고 하네요. 김순자 씨는 꼬막을 그물채로 넣고 설렁설렁 대충만 씻어냅니다. 해감을 너무 토해내면 꼬막 특유의 풍미가 사라지기 때문이죠. 꼬막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살랑살랑을 왜 그래요? 정렸다.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익어주라고 이렇게 한 번씩 해요. 꼬막이 맛있게 익으라고 이렇게 안쪽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잘 익었는가? 꼬막이 너무 익었는가? 어머 잘 벌어지네. 꼬막이 이만하면 됐을까? 꼬막. 남편에게 검사부터 받습니다. 잘 익었어. 익었다. 저 찬물에. 무엇보다도 데쳐내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. 도대체 어느 정도 데쳐야 잘 삶아진 걸까요? 껍질을 까보면 알 수 있답니다. 꼬막이 잘 삶아지면 이렇게 빛깔이 좋고 이렇게 딱 꼭지가 떨어져요. 이것도 이제부터는 부부의 합동작전입니다. 두 사람 다 꼬막 까는 데는 이골이 난 터라.